서울에서 충전 대박 받는데 부모님께서는 그 참패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셨어요? 정치신을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진단하는 거는 그렇고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어떤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한 게 또 패인이 아니겠느냐?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판단을 하죠. 이 TF가 추진위원회로 바뀌고 그래서 각 지역별을 돌아가면서 쭉 얘기를 하고 이게 왜 우리가 적고 이 백서에 무엇이 담겨져야 되고 앞으로 꼭 뭐 이 총선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 대선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지금 돌아가면서 쭉 얘기를 하는 과정이고 저도 이제 제 순서가 와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거하기 이제 쉬웠던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반드시 백서 안에 좀 담겨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지금 아직 남은 분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다음 일정 때문에 좀 할 수 없이 좀 나왔는데 오늘 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떤 이러이러한 어떤 우리 국민의힘의 그 정체성이라고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 비전, 미래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이 좀 더 선거 관련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선거하는 과정을 보면서 중앙당과 뭐 시당 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협 조직위원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해서 메시지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선거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왔어요. 혹시 심판론 관련해서는 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든지 얘기가 나왔을까요?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일부 한 분이 뭐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거에는 이미 국민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뭐 그런 정도만 얘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뭐 누가 잘못이고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서울 총선이 좀 많이 졌잖아요. 그 서울에서 총선 결과가 나빴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참패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셨어요? 정치신이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진단하는 거는 그렇고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판단을 하신 거죠. 그렇게 받아들여요. 다음에도 잘 해야 돼. 자. 가장 큰 회의는 그러면 좀 뭐라고 보셨어요? 이번 아직은 좀 회의가 좀 더 진행되고 끝나봐야 할 것 같아요. 이게 누구 시스템적으로 해서 우리가 진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좀 더 철저한 준비가 미흡했다 그 다음에 정부 여당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어떤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한 게 또 패인이 아니겠느냐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어요. 다행인 건 누구 이렇게 사람 얘기는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. 그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.